경삼 기말고사예요. 기말고사. 자, 한글의 세계 볼게요. 우리 이거 지금 며칠 안 남아서 이거 한번 했던 거예요. 이거 다 훈민정음 언해본 창제의 원리, 자음이 만들어진 원리, 그 다음에 모음이 만들어진 원리, 상형 원리, 그 다음에 기본자, 초출자, 제출자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과학성과 또 모아쓰기, 영어랑 알파벳의 비교, 그 다음에 한글의 가치 이해하기, 요 정도로 요 교과서에선 나왔어요.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결혼하고, 그죠? 이런 게 나왔죠. 서동요예요. 선토동요. 서동요가 보이고요. 훈민정음 언해본의 현대어 풀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모음자의 상형 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글의 과학성이 나와 있어요. 가의 표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으로 되어 있어요. 야, 이게 한자를 모르는 사람이 읽을 수 있냐? 말이 됨? 절대 일단은 답은 1번 하고 갑니다. 자, 한번 교사용과 한번 읽어볼게요. 한자의 소리와 뜻을 빌려 표기한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말을 읽을 수도 없고 표기할 수도 없어요. 그죠? 한자를 모르면 읽을 수도 표기할 수도 없다. 다음에 나부터 라를 통해 알 수 있는 한글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아, 이거는 다 읽어봐야 되는데, 그죠? 미음은 니은의 획을 더한 거는 절대 아니죠. 미음은 뭐예요? 그냥 기본 자음자 중에 하나예요. 그죠? 니은하고 미음은 동급이에요. 같이. 그지? 입이 생긴 모양이라고 그랬죠. 입이 생긴 모양. 입이 생긴 모양. 지금 이쪽 교과서에서는 입이 생긴 모양, 목구멍, 이것은 이의 모양, 이거는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혀의 모양, 기역은 혀뿌리가, 그죠? 목구멍을 막는 모양,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라에서 한글의 창제 원리를 과학적이라고 보는 근거가 아닌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한글 창제의 원리가 왜 과학적이냐. 기역과 키역을 생각해보면, 그죠? 예를 들어, 그지? 발음이 비슷해요. 발음은 비슷해요. 그래서 비슷한 글자로 표기해요. 표기해요. 그죠? 비슷한 소리는 비슷한 글자로 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인 거예요. 답은 3번이에요. 소리가 다르면 비슷한 글자로 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소리가 비슷한 글자로 하는 거예요. 자, 기역부터 디귿을 통해 알 수 있는 한글의 창제 정신을 바르게 얘기한 것은, 기역은 여기 있네요.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 자주정신. 틀린 거니까 자주정신. 내가 이것을 가엽게 생각한다. 그저 백성들을 가엽게 생각하는 거죠. 애민이에요. 애민정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게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뭐요? 실용적이어야 되죠. 쉽게 익힐 수 있어야 되겠죠. 실용정신. 자주, 애민, 실용 이 순서로 나옵니다. 자주, 애민, 실용 4번이 답입니다. 자, 기어 A부터 C에 들어갈 기본 모음자를 차례로 쓰래요. 혀가 오그라들고 소리는 깊으니 둥근 것, 그죠? 이렇게 생긴 것.
혀가 조금 오그라들고 소리는 깊지도 얕지도 평평한 그 모양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맞죠? 쓰세요. 그다음에 넘겨주세요. 자, 가를 보죠. 불 나오는 한글 과학의 우수성. 그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양반들은 뭐 이런 글 써있네요. 조선시대 한글에 대해서 나오고요. 글소경과 글자살이 혼란, 뭐 이렇게 일제 탄압, 일제강점기 때의 한글이고요. 광복 이후의 한글이네요. 한글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인데요. 틀린 것은이에요. 틀린 것은. 한글에 대해서 틀린 한글을 통해 모든 사람은 평등한 문자 생활을 하게 됐죠. 한글이 없었다면 한자나 영어 알파벳 등으로 우리말을 적었겠죠. 일제의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학자들의 노력으로 한글을 지킬 수 있었죠. 우리말을 한글로 적은 여러 기록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성도 유지됐던 거죠. 답은 5번 갑니다. 뭔지 몰라도. 한자를 쓰던 때에는 중국말은 안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글자가 없었을 뿐이에요. 한자는 우리말을 나타내기 위한 이용한 수단일 뿐이에요. 우리가 글자가 없었을 때도 우리말은 있었어요. 우리말은 있었어요. 자, 보기 다음과 같이 해석할 때 빈칸에 알맞은 거 삼어절 띄어쓰기 세번 하라는 거야. 삼음절이 세 글자고, 그지? 어절은 띄어쓰기야. 아죠. 얘네들은 어떻게 써요? 다 A라고 썼는데 얘는 A로 쓰고, 얘는 이렇게 E로 쓰고, 얘는 그죠? R로 쓰고 있어요. 한글은 영어와 달라서 하나의 글자는 뭐를 지니고 있어요? 소리죠, 소리. 그지? 맞아요? 찾아서 쓰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가에서 찾았어. 한 가지 소리값이에요. 한 가지 소리값. 이걸 답으로 쓰면 돼요. 나라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틀린 것은 이 점. 한글이 창제된 후에도 양반들은 한자를 사용했어요. 맞죠? 한글은 한자를 배우지 못한 여자들이 많이 사용했고요. 17세기부터 한글로 된 대중소설이 발달하게 되었고요. 한글 전용법이 만들어지고 문맹률이 낮아졌어요. 19세기 말에 글자살이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한자만 사용한 건 아니죠. 여기 써 있네요. 한글 창제 이후 한자만 사용한 시기는 없었어요. 19세기 말에는 글자살이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한글로만 된 독립신문이 발간됐어요. 답은 5번. 기억에 들어갈 말, 기억. 모아쓰기 문법 요소 한자 변기 뭐 이런 게 있는데 기억. 또한 한글의 특징인 모는 정보 처리의 효율을 높인다. 여기 써 있네요. 모아쓰기예요. 모아쓰기. 특징인 모아쓰기 때문에 각 금소를 낱낱이 분석하지 않아도 음절 단위로 빠르고 정확하게 의미를 인식할 수가 있어요. 답은 1번이었고요. 23페이지. 23페이지. 다 시험은 다 왔나?
28페이지 갑시다. 선화공주님은 부장 서동요예요. 서동요. 네모가 뜻을 빌린 거네요. 도움을 빌린 것도 있고요. 나란말씀이 나오고요. 그렇죠? 이거는 훈민정음 원해본가 현대어풀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상형원리예요. 기본자음자의 상형원리. 그죠? 기본자음자를 여기서 주시면 되고요. 기본 모음자에 만들어진 상형원리. 그다음에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이 있어요. 마이는 한글을 창제하게 된 이유가 뭐죠? 이런 건 아니죠. 왕권을 강화하고 이건 뭐야? 이것도 아닐 거예요. 그죠? 말과 글이 일치하지 않죠. 그죠? 창제하게 된 이유. 답은 4번이었고요. 기본자를 다활화해서 기본자를 만드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된 원리가 뭐예요? 상형이죠. 그죠? 상형의 원리죠. 기본 자음자랑 기본 모음자는 상형의 원리가 적용됐어요. 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라에는 지금 기본 모음자에 만들어진 원리가 있죠. 옆에. 뭘까요? 틀린 것은. 이 새끼는 혀를 오그라들게 해서 소리를 내고 얘는 조금 오그라들지 않게 얕게 내고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지 않았죠? 답은 4번이 좋겠네요. 기본 모음자에는 우주가 천지인 삼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깃들여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에 A부터 E에 들어갈 기본 자음자를 차례대로 쓰세요. 혀뿌리가 목구멍을, 혀뿌리가 어금니 소리, 목구멍을 막는 모양. 그 다음에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그죠? 이의 모양을 본떴다, 이 소리. 목구멍이 둥글게 생겼죠? 그죠? 이응이죠? 이응이죠? 그 다음에 입이 생긴 모양을 본뜬 거는 미음이죠. 그죠? 미음이에요. 그죠? 자, 쓰세요. 그 다음에 그느스, 의무 이렇게 내릴 거예요. 보기에 밑줄 친 내용에 해당하는 모음이 아닌 것은 모음은 기본 글자를 합성했어요. 글자를 만들었는데 한번 합한 거예요. 그죠? 초출자. 얘는 두번한 재출자죠? 그죠? 얘는 재출자예요. 요는 답은 2번. 보기에 드러난 자음의 제자 원리에 대해 이해한 내용인데 틀린 것은 그죠? 가에는 기본 자음자에 획을 추가하는 가획의 원리가 있지요. 가획을 한 거죠. 나와 다에는 자음자 두 개를 위아래로 쓴건 아니죠. 그죠? 위아래로 쓴 거는 아니에요. 답은 위아래는 쓴 적이 없어요. 나에 드러난 제자 원리에 적용되는 자음자에는 그죠? 저런 게 있죠. 다에 드러난 제자 원리에 따라 이런 여러 자음자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매우 과학적이죠. 여기 써 있는 것대로 하면 얘는 가획이고요. 과획의 원리. 그 다음에 똑같은 거 옆으로 쓰는 거. 각자 병서예요, 병서. 그 다음에 합용 병서라고. 자, 그 다음에 모아쓰기의 방식이 편리한 이유로 틀린 것은
말로 모아서 모아쓰기. 정보 처리의 효율을 높이죠. 음절 단위로 빠르게 의미를 인식할 수 있죠. 글자만으로 문법 요소를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음소를 분석하지 않아도 의미 파악이 가능해요. 그죠? 생성원리를 파악할 수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자, 자음하고 영어 알파벳을 다음과 같이 비교할 때 알맞은 것은 한글은 기본 자음자의 획을 대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서 비슷한 소리를 비슷한 글자로 표기해요. 그래서 비슷한 소리를 비슷한 걸로 표기해요. 영어는 영어 알파벳 소리와 글자 모양이 아예 다르죠? 연관성이네요. 연관성 쓰세요. 연관성이 없어요. 그죠? 아까 했던 거죠. 한글의 특성과 관계 깊은 것은 뭘까요? 기억력인데 그 기억이 뭐예요? 한글의 기본 글자는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었다. 상형. 그 다음에 이건 가회. 비슷한 소리는 비슷한 글자로 소리 난다. 하나의 글자는 한 가지 소리 값을 지니고 있다. 그죠? 리을이죠? 한 가지 소리 값. 아까 했던 거죠? 한 가지 소리 값. 4번이 한 가지 소리 값. 그죠? 아는 하나의 소리로 발음되지만 A는 세 가지 이상의 소리로 발음돼요. 그죠? 그 다음이 이거 하나만 일단 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업 진행을 할때 소동요 아까 나왔던 게 가죠. 소동요는 한글 창제 이전에 우리말을 표기하던 방식 중에 하나인 향찰로 표기된 향가예요. 맞아요. 향찰은 한자의 소리와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했던 수단이에요. 맞아요. 표기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를 모두 알아야 했지만 한자를 몰라도 읽고 한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읽어? 그지? 모르면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너네 몰라도 읽어져? 아니잖아요. 일단 답은 3번 갑니다. 나머지는 외우고 가면 되겠죠. 예를 들어 선화공주은 한자의 소리로 읽고 님은 뜻으로 읽는 거죠. 그죠? 어떤 한자가 소리를 나타내고 어떤 한자가 뜻을 나타내는지 헷갈리겠지요. 그죠? 헷갈릴 거예요. 답은 3번이었어요.